구독자분 시금치 데트지로 쓰면 좋다고. 로스 처리기. 예스 예스 예스. 김치 어딨냐고. 안녕. 자, 4주차 일요일인데 비가 오네요. 시원하게 비가 옵니다.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됐는데요. 어저께 너무 보람있는 판매를 해서 그런가 오늘 멋지게 재밌게 한번 팔아보려고 했는데 비가 오네요. 우리나라 장마처럼 막 줄기차게 오는 게 아니라 한 지역에 그 스콜이라고 하죠. 지금 비가 왔으면은 또 한동안 또 비가 안 오거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비가 온 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애기들 여기 오자마자 오늘도 김밥 줄 거냐고 계속 물어봐요. 지난번에 구독자분 한 분께서 팍붕 우리나라 그 모닝글로리 아시죠? 고 야채입니다. 시금치 데트지로 쓰면은 좋다고 말씀해 주셔갖고 구독자분께서는 직접 태국에 거주하시면서 김밥 장사도 해보셨대요. 공심채도 넣어봤는데 괜찮다고 하셔서 저희도 해봤습니다. 친숙한 향이라서 아마 한국 사람들도 시금치 대신에 넣으면 시금치보다 훨씬 호불호가 좀 적을 것 같은. 예,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참치가 너무 묽어져갖고요 한 3피스 정도가 터져버렸어요. 요거는 불고기 다 끝나고 참치도 다 끝나고 계란이랑 이것저것 남아서 애들 주려고 추가로 샀고. 로스 처리기. 김밥 옆구리 터진 것도 맛있게 먹어주고 있네. 이제 두 번이나 와셔서 사가신 분이 오늘도 또 두 박스. 김치 어딨냐고. 김치 어딨냐고 물어봐. 오늘은 애들도 같이 나왔거든요. 딤, 미차, 안녕. 오늘 열심히 팔아줄 우리 아르바이트생들. 불고기만 8개. 엄마가 지금 보셨죠? 또 물어봅니다. 또 물어보십니다. 오늘은 왜 김치 없냐고. 어저께 판 게 그래도 좀 효과가 있었나봐요. 맛있게 드셨나보네. 오늘도 오픈하자마자 오셔서 바로 사가시네. 생각보다 예, 빔이 되게 적극적이에요. 매사에. 지난번에 뭐 장례식 때도 그렇고 뭐 잔치할 때도 그렇고 항상 뭔가 하려고 그러고 되게 기특해. 깽막 시작부터 지금 계속 끊이지 않고 사가고 계세요. 덩달아서 옆에 요거 뉴 비즈니스 요 과일 끄라턴. 요거 이름이 끄라턴이라고 하는 과일인데요. 요거까지 덩달아서 팔리고 있어요. 김밥 크게 떠들었더니 이제는 여기 계시는 아주머니들도 김밥이란 걸 이제 아는 눈치예요. 이 아줌마가 스시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옆에 있는 아주머니께서 김밥! 그러시는 거예요. 뜻이 아니라고. 저 대신 말씀해 주시네요. 이런 데서 또 보람을 느끼네, 또. 지금 시작한 지 한 10분밖에 안 됐거든요. 10분? 길어야 15분? 반 팔았습니다, 반 벌써. 불고기 김밥, 참치 김밥, 끄라탕. 빔! 끼날라이. 안일러. 이츠 프리. 김밥을 팔면서 야무지게 김밥 먹고 있는 김. 빔. 어제 오셨던 분이네. How was it yesterday? Oh, 진짜요? 갱마. I like chop과 불고기로. 맛있게 드세요. 불고기 김밥. 참치 김밥. 사세요. 파무 사이 저렇게 계속 오시는 걸 보면은 맛있어는 하시는 것 같은데 4개씩만 사가시네. 맛있게 드세요. 땅빠이 나이.
하이메. 초반에 엄청 빨리 달리고 요거 이제 한 줄 반 정도 남았는데 한 번도 안 안고 열심히 팔았네. 조금 쉬어야지. 비건너편에서 장 저기 뭐야 나물 파는 아가씨인데 안녕 안녕. 맛있게 먹어. 오빠가 사오라고 시켰나봐. 태국에서는 저렇게 할머니 따라 나와서 아이들이 장터에 나오는 경우가 뭐 흔히 있어요. 옆에도 할머니 옆에 애 둘 있죠. 안녕. 네, 기특해서라도 뭐 하나 주고 싶은데. 이 낀 가반 낀 러이. 맛있게 먹어. 여기 달려드는 거 보세요. 진짜 이건 진심 아닙니까? 진심? 호라신 호라신. 짜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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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이엔옌 짜이엔옌. 와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먹어치우네. 4주간의 매출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주차가 끝나고 원가 계산을 해보았을 때 마진율을 60%까지 맞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가방이 저희 수출이 지갑인데요. 지출을 다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 가방에 들어가 있는 돈은 전부 순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4주차를 마친 후 3,780바트와 동전을 포함해서 4,000바트가 넘는 순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애초에 하루에 20줄, 1매출 1,000바트를 목표로 시작했었는데요. 여친은 한 달 8,000바트를 기대했었나 봅니다. 살짝 실망한 눈치더라고요. 하지만 각종 시행착오를 겪으면 판매량이 기준에 못 미치는 날도 있었지만 보건소 주문이나 김치 판매 수입으로 매출을 메울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장사를 위해 필요한 각종 비품을 구매한 지출까지 생각하면 마진율에 부합하거나 또는 웃도는 결과여서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올라올 영상에도 계속 새로운 도전과 시도가 있을 테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점심 먹고 오이를 손질을 했습니다. 오늘은 오이소박이 하는 날. 오이소박이 하는 날. 요거는 제가 부탁해갖고 큰 거를 달라고 했거든요. 점심 먹고 잽싸게 십자 손질을 했고요. 이 친구는 회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양념 만드는 거는 이제 제가 준비해놨다가 퇴근하는 대로 같이 속 채우는 거 해볼게요. 편집 좀 하고 있는데 벌써 5시가 다 돼가네요. 생강을 사러 시장에 잠깐 좀 갔다 와서 이제 양념 만들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익었습니다. 재료 밑손질은 다 끝났고요. 요거 부추 친환경 유기농입니다. 왜냐고요? 동료 집에서 방치된 채 자라고 있었던 부추를 저희가 좀 뺏어왔습니다. 공짜로. 그리고 김치 완성되면은 맛보라고 또 서비스로 좀 드려야지. 참 김치란 게 정답이 없죠. 저도 저만의 레시피대로 양념을 해갖고 지금 무치고 있습니다. 이거 부추 맛있다. 자 일단 간은 됐어요. 짭조름하게. 살짝 맛있게 익어라 부디. 점심 먹으러 돌아오는 길에 저 녹슨 못에 찔렸대요 여기를. 그래서 의사를 보러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죽어도 가기 싫다고. 왜? 못이 아니라 무슨 철망 같은 건데 여기에 찔렸다네. 여기까지 들어갔대요. 손 마디 하나니까 거의 2cm 가까이가 그냥 푹 들어갔었네. 시골에서는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 뭐 병원을 가도 마찬가지일 거다. 간호사들이 째고 드레싱을 한대요. 뭉치네 집. 네. 그 칼탄. 단백디요. 맵능. 이걸 제대로 드레싱을 하려면은 째고서 해야 돼서 마취를 할 거야 아마. 감사합니다. 옆이야. 키스 봐.
여기 간호사 출신이었던 사장님이 오늘 해주신다네요. 오, 어우, 난 죽어도 못 뛰겠다. 아마 아프고 막 신경 쓰일 테니까 계속 웃겨주는 것 같아 주변 사람들이. 아픈 환자를 위한 마늘빵을 만들어봤습니다. 마늘빵과 커피. 근데 걱정인 건 오늘이 금요일인데 내일 이 다리로 장사를 나갈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또 사장을 잘못 만난 것 같습니다. 토요일이 또 공휴일이래요. 뭐 토요일 일요일날 빨리 팔리면은 월요일날 못 팔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늘 밤에 김치를 더 담가 달라고 합니다. 오이소박이는 뭐 가족들 친구들 뭐 다 좋아해서 오늘 저녁 때 오이소박이 또 담궈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